최순실 씨가 연예 문화 이런 쪽에서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최순실 씨가 예. 직접 하고 싶었는데 역량은 안 되고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차은택 씨의 도움을 많이 샀죠. 네, 미르 재단은 거의 저 차은택 씨가 꾸렸고요. 2015년에 엑스포가 있었죠. 밀라노 엑스포가. 예, 예. 정기 엑스포 때는 국가관을 이렇게 짓습니다. 상해 엑스포 그다음에 밀라노 엑스포였는데 그렇죠. 한국관이 생긴다 하면 5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개막하기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산자부에서 안을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핀잔을 주고 그래서 부서를 바꿔라.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네. 김종덕 장관하고 차은택 씨가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생각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차은택 씨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차은택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누구나 차은택한테 도장 눈도장을 찍으려고 줄을 섰어요. 예. 창조경제, 예. 문화융성,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올림픽을 위한 스포츠 뭐 다른 거 이 관련된 일을 다 차은택과 이분께서 다 했습니다. 이게 관련된 예산이 30조가 좀 넘습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올림픽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에 등장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과 네.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네. 아. 대통령께서 차은택 말이 아니면 그런 쪽 관련된 일은 컨펌을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에도 삼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삼성이 먼저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자 말하자면 선동을 해서 그다음 다른 기업들이 안 내고 못 낼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승마 관련돼서 예. 삼성이 먼저 이렇게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를 잡으려는 삼성의 노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줄까 하다가 승마를 통해서 정유연의 미래를 보장하면 예. 자기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큰 그림을 그립니다. 예. 자기네 프로젝트는 정유연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유연 씨가 독일에서 몇 군데 승마장을 다녔는데 예. 처음에 삼성이 섭외한 승마장에서 갔는데 정유현 씨가 너무 적적하고 북쪽이어서 좀 기후도 좀 안 좋고 그랬어요. 민스터 위쪽에 독일 북쪽은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불만을 표해서 갑자기 그걸 접고 프랑크푸르트로 밑에 있는 다른 데로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것도 그걸 만들어준 것도 삼성이었고요.